지난 1일 성평등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수강신청 시스템에 수강신청 과목 담아놓기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교수학습센터에서 5월 학습법 특강을 실시합니다. 서강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인 서강, 이 시간 진행의 박다민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일 성평등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올해 발생한 경영대 방칙 자보 사건에 대한 반성이 나온 결과입니다. 학내 성평등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보다 체계적인 규약을 마련한다는 방침인데요. 학생들의 자치기구를 통해 바람직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지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일 성평등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운영기간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매달 한 번 정기회의를 합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회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추가로 회의가 열립니다. 위원은 부총학생회장과 단과대 대표 8명, 그리고 연합회 대표 4명으로 총 13명입니다. 본 위원회는 올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발생한 경영대 방칙 자보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마련됐습니다. 지난 3월 성희롱적 표현이 담긴 방칙 자보가 물의를 빚자 중앙 새내기 맞이 사업단은 성평등위원회에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과 제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성평등위원회의 조직이 현실화됐습니다. 본 위원회는 세 가지 목표를 지닙니다. 첫째는 대처 가이드북을 통해 성폭력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단과대별로 다르게 존재하는 성평등 교양을 취합해 공통된 가이드북을 만들 예정입니다. 다음으론 학내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성평등 상담실과 여성주의 학회의 도움을 받아 교육 콘텐츠를 구체화할 것입니다. 교육을 학생들이 직접 진행하도록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 자치규약을 제정할 것입니다.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정합니다. 자치규약은 추후에 심의를 거쳐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인준받을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개개인의 노력인 거잖아요. 대표자들 부터 시작해서 이제 선배들까지 다 노력인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우리가 규약을 만들고 사실 사람들이 내가 상대방한테 수치심을 주려고 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인식 변화나 이런 게 생기면서 그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문제들이 줄어든다면 그게 장기적으로 학내 공동체의 어떤 인식 개선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위원회는 학생들 스스로 지난 실책을 반성하며 조직한 자치기구라는 의의를 지닙니다. 하지만 성의식과 관련된 논의는 추상적으로 흐를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건전한 성의식을 학내에 실질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성평등위원회를 통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본교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SGBS 전지현이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수강신청 시스템에 수강신청 과목 담아놓기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수강신청 과목 담아놓기는 수강신청일 전에 희망 과목을 미리 선정해 저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수강신청 시 과목 코드의 입력 시간을 줄여 학우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 학기마다 이렇게 수강신청을 할 때 한 학기의 운명이 그 순간에 클릭으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마음 졸여하면서 수강신청을 했었거든요. 매 학기 시작할 때마다. 근데 다른 학교에서 있는 장바구니 제도 도입한다고 하니까 되게 기뻤고요. 근데 세부적인 사항을 보다 보니까 아직은 처음 도입이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잘 보완을 해서 제대로 된 장바구니 제도가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세인트 포털 학사관리란에서
수업 및 성적 부문에 접속하면 해당 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듣고자 하는 교과목을 입력해 담아놓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미리 담을 수 있는 과목은 최대 6개입니다. 해당 과목들은 정규 수강 신청 기간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저장을 눌러야 수강 신청이 완료됩니다. 올해 학예 계절학기부터 도입됩니다. 학예 계절학기의 수강 신청 기간은 5월 27일 8시부터 3일간입니다. 담아놓기 기간은 한 주 앞선 21일 10시부터 22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정해진 기간 외엔 담아놓기가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학사공지란을 참조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수학습센터에서 5월 학습법 특강을 실시합니다.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합니다. 연사자는 심테크 시스템의 이영선 차장입니다. 두 번의 강의가 열립니다. 첫 번째 강연은 13일 2교시에 아담샬관 109호에서 진행됩니다. 창의적 브레인스토밍 기술에 대해 알아봅니다. 두 번째 강연은 29일 5교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아담샬관 107호입니다.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이용한 보고서와 논문 작성법을 배웁니다. 네, 근데 이 마인드 프로세서라는 거는 학생들이 아직은 잘 모르시기도 하는데 우리 세인트로 여러분들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그 마인드맵이라고 메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를 해서 인터넷이 되면 어디든지 우리 학교 구성원이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생각을 잘 정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발산하는 쪽과 또 수렴하는 쪽 이런 두 가지의 것들을 좀 다 같이 체험을 해볼 수 있는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청은 교수학습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특강 이후엔 참가 후기를 교수학습센터 이메일로 공모받습니다. 특강 1회당 우수 후기 한 작품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첫 번째 강연은 24일까지 후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6월 3일에 발표됩니다. 두 번째 강연의 후기 접수는 6월 9일까지이며 같은 달 19일에 우수 후기를 선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수학습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평등위원회 구성과 수강신청 담아놓기 기능, 그리고 5월 학습법 특강에 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완연한 축제의 기운이 캠퍼스에 가득합니다. 여름을 맞아 길어진 낮만큼이나 활기찬 학우들의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소란스럽게 돌아온 축제 기간이 일상 속의 작은 설렘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한 템포 쉬어가게 되는 이맘때의 분위기를 온전히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인 서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